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함이요,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함이요,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감이여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함께할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김없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가 주님께는 기쁨이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며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 애가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 애통의 노래, 누군가 죽었을 때나 부를 수 있을 법한 아주 비통한 노래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파괴했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다 백성들이 겪어본 적 없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비통하고 비참하고 참혹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이후 다윗의 승리로 수도를 삼았던 땅, 다윗의 가문이 이어져 다스렸던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영광스러운 순간이 남아있는 땅,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전멸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민족성까지도 뒤흔들 만한 아주 참혹한 재앙이었죠. 이렇게 비참하고 참혹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기록했던 다섯 편의 시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70인역이나 라틴어 성경에서 예레미야가 불렀던 슬픔의 노래라고 불렸던 전통을 따라서 지금까지 예레미야 애가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런 애가의 시작이자 오늘 말씀의 본문인 1장의 말씀은 슬픔이 가득 차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전멸해버린 예루살렘. 전에 그 땅에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습니다. 열국 중에 컸으나 과부와 같이 되었습니다. 당시 과부는 아무런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없는 자였죠.
자신을 지키는 것은 못하는 것도 물론이고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자가 바로 과부의 신분이었습니다. 공주였던 자였으나 이제는 아무런 영광도 없습니다. 이것이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2절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모든 것을 잃고 슬피 울지만 누구도 위로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습니다. 위로받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마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우호적이었던 주변 나라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려지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제까지는 동지였으나 이제 적이 되어버린 나라들도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함이요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한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사장들도 탄식한답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마저 불가능하다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엔 하나님의 성전도 없습니다. 당연히 예배도 없습니다. 예배를 위해 시온의 대로로 따라왔던 많은 순례객들도 이제는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경배한다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시온의 길을 걷는다는 표현이었는데 이제 그 누구도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예루살렘의 위치, 모두가 외면하고 배반하여 의지할 곳이 하나 없는 예루살렘의 상황,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할 곳도 예배하는 자들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이유는 사실 뻔합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기 때문이죠. 죄가 많아 그들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죄는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말하죠. 이러한 죄로 예루살렘이 굴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고 영광의 무게를 지닌 존재였으나 이제는 벌거벗은 자로 처참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단순하게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애가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을까요? 우리는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부분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이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적인 자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죠. 또한 다윗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의 정치적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자신의 영원한 거처로 선택하셨다는 이 시편의 말씀과 예루살렘이 회복과 구원의 상징으로도 이 성경에 자주 묘사되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특별함을 넘어서 어찌 보면 민족의 정체성과 같은 위치에 있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장차 올 메시아 시대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이 예루살렘을 향한 언약 속에 담겨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신명기 7장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그 사랑으로 품으신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선포, 이외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말씀들이 성경 구석구석에, 특별히 구약 성경 구석구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자리 잡았어야 될 이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 자부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고 끊임없이 그 죄악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언약의 상징이자 민족의 정체성과 같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이스라엘의 범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자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어야 할 자들, 쉽게 말하면 믿는 자들의 변질이었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오늘의 말씀은 죄 지으면 벌 받는다라는 단순한 명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자들,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을 때에 맞이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과연 주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지속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애를 쓰고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결말은 오늘 유다 백성들의 결말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슬픔만 가득하고 위로받을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패망한 예루살렘이 우리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한국교회, 또 이 나라가 흔들릴 것은 왜일까요? 왜 날마다 끔찍한 뉴스들이 난무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문제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믿는 자들의 흔들림에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자들의 선택은 악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워야 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야 할 자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울려 퍼지게 해야 할 자들, 한마디로 믿는 자들의 흔들림이 이 땅을 더욱 아프게 하고 회복을 더디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쓰리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아픔을 질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10명만 있었어도 그 땅은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도시에 10명이라고 한다면 롯과 그의 가족들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한 가정이라도 바로 세워져 있었다면 그 땅은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갈등과 상처, 그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믿는다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믿는 우리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교회가 먼저 바로 서지 않는다면, 믿는 내가 먼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이 땅에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한 성도님들, 멸망이라는 무섭고 두려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이 땅, 특히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뜻만을 구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가의 말씀을 기록한 시인의 비통함과 그 속에 이 땅의 소망을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 땅의 소망으로 살아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